안녕하세요. 부자 부동산입니다. 동전주에서 A급 동네, 산세에 가득하고 축사나 혐오시설을 볼 수 없는 마을에 있는 축구장처럼 넓은 마당을 가진 전원주택입니다. 전주역에서 출발하면 5분이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늘의 주택. 자세한 내용과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으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주택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변에는 청정마을로 살기 좋다 보니 주로 평수대가 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들어오시면 현재는 집주인분께서 텃밭으로 사용 중이신 오른쪽 마당이 보이며 마당 한쪽으로는 쭉 시멘트를 깔아 놓으셔서 풀 걱정은 약간 덜 해도 되겠습니다. 데크이며 주택 오른편에는 역시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 내부 보시겠습니다. 1층은 33평, 거실을 아주 넓게 뺀 방 2개, 화장실 2개인 구조입니다. 거실은 정말 높고 넓게 빠졌습니다. 입구 쪽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말이 작은 방이지 안방을 해도 될 정도의 넓은 사이즈입니다. 화이트톤의 주방과 주방 뒤편으로는 넓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계단과 거실 화장실입니다. 안방으로 안방 또한 궁궐처럼 사이즈가 아주 크며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보시면 사이즈는 11평으로 방 하나와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45평의 넓은 사이즈의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매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양면 청정지역에 축구장처럼 넓은 마당을 가진 전원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489평, 연면적은 45평으로 방 3개, 화장실 3개, 주방, 거실로 되어 있는 2014년도 건물입니다. 생산녹지 지역에 남향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주차는 마당 내 탱크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 매매가는 6억 2천만 원입니다. 넓은 마당을 지닌 주택이었습니다. 두 세대가 거주해도 될 듯하며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동전주에서 A급의 동네로 넓은 도로변에는 현재 실거래가로 평당 110만원에도 팔렸습니다. 산세를 느끼실 수 있는 오늘의 주택, 이외에도 완주 쪽에 많은 매물을 보유 중이니 자세한 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부동산이었습니다.